네, 은별 씨, 잘 썼습니다. 자, 한번 보면서 같이 고쳐볼게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실천이다. 우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근하거나 여행 갈 때,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단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출근하거나 여행 갈 때, 그리고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나무를 자르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수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생활화할 노력이 중요하다. 또 나무 자르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수많은 나무를 심고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나무를 심고 가꿔야 한다.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나무는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의류등을 만들 때 일회용 용품으로 생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네,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의류 등을 만들 때 일회용품으로 생산하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네,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근하거나 여행 갈 때, 그리고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나무를 자르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많은 나무를 심고 가꿔야 한다. 왜냐하면 나무는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의류 등을 만들 때 일회용품으로 생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네, 은별 씨잘 썼습니다. 자, 화이팅!